오늘 미사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청하며 봉헌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소서, 저의 방패이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당신 뜰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첫날보다 더 좋사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지향을 청해 주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보화를 마련하셨으니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오롯이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에제케엘 예언서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티로의 군주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의 자리에 바다 한가운데에 앉아있다 하고 말한다. 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면서도 내 마음을 신의 마음에 비긴다. 과연 너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 어떤 비밀도 너에게는 심오하지 않다. 너는 지혜와 슬기로 재산을 모으고 금과 은을 창고에 쌓았다. 너는 그 큰 지혜로 장사를 하여 재산을 늘리고는 그 재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 마음을 신의 마음에 비긴다. 그러므로 나 이제 이방인들을 가장 잔혹한 민족들을 너에게 끌어들이리니 그들이 칼을 빼들어 내 지혜로 이룬 아름다운 것들을 치고 너의 영화를 더럽히며 너를 구덩이로 내던지리라. 그러면 너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무참한 죽음을 맞이하리라. 너를 학살하는 자 앞에서도 내가 감히 나는 신이다 할 수 있겠느냐. 너는 너를 살해하는 자들의 손에 달린 사람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 너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죽음을 맞이하리라. 정녕 내가 말하였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나는 생각하였다. 그들을 산산조각 내고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기억을 지워버리리라. 그러나 원수가 뽐낼까 보아 우리 손이 더 강하였다. 이 모든 것을 한 이는 주님이 아니다. 이렇게 적들이 착각할까 보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정녕 이 백성은 생각이 없고 슬기가 없는 자들이다. 바위신 분이 그들을 팔아버리지 않으신다면, 주님이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신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명을 쫓을 수 있으며 두 사람이 만명을 몰아낼 수 있으랴.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들에게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재난이 삽시간에 닥친다. 주님은 당신 백성의 권리를 감싸주시며 당신 종들을 가엾이 여기시리라.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우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는 너희도 열두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재차 강조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낙타라는 커다란 동물이 아주 작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간다는 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복음 말씀은 사실 어제의 복음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참된 부유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신 것은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참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것도 심지어 예수님께 엿죽기보다는 자기들끼리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부자도 자기보다 더 큰 부자가 있기 때문에 자신은 어때요? 가난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속으로는 더 큰 부자처럼 아니 더 큰 부자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로 이렇게 부자들 가운데 하느님을 찾기보다는 재물을 찾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는 재산의 규모와 같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보다도 얼마나 재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람보다는 돈을 더 우선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어제 복음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재물에 집착하고 있는 마음을 나눔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비어진 마음을 하느님 사랑으로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부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구워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어 주님께 받은 것을 바치는 저희가 주님을 합당히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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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형제의 자매들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성체 성사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니 저희가 세상에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눕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